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달달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푸드트럭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솜사탕 브리또라고 나왔는데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하고 솜사탕하고 이제 딸기 아니면 과일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이게 먹어보면은 달지가 않대요. 그렇게 어떻게 솜사탕도 달고 아이스크림도 달고 과일도 단맛이 나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이 어떻게 잘 어우러질지, 너무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솜사탕 브리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솜사탕, 아이스크림, 냉동 산딸기. 지금 다 만들어서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재료비를 14,800원을 썼습니다. 솜사탕이 하나에 3,000원인데 할인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비가 와가지고 솜사탕을 빨리 팔아야 되나봐요. 하나에 2,500원에 4개 10,000원에 주고 한옥마을 가서 샀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4,800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오늘 비 오는 날 만들어서 그런지 솜사탕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거의 흡사 달고날 먹는 수준이었고요. 그래도 얼추 맛은 비슷할 텐데 이게 솜사탕하고 아이스크림하고 과일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솜사탕, 아이스크림, 과일 한꺼번에 먹는 거. 네. 솜사탕도 달긴 단데 또 아이스크림이 차가우니까 단맛이 살짝 돌아다가 마지막에 이제 과일이 상큼하게 단맛을 좀 커버해주긴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뒷맛, 끝맛이 이제 솜사탕이랑 조금씩 남아있으니까 단맛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고 또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오늘의 백종원 아저씨 솜사탕 브리또 따라잡기 였습니다. 네,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이 봐요. 안녕!